그런 얘기 드리거든요. 제가 강연을 가면은 이제 5, 6학년 때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게 어떤 거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이제 많이 얘기를 하세요. 뭐 공부 때문에 그래요. 이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애가 화장을 해요. 뭐 게임을 해요. 막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딱 여쭤봐요. 만약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그런 것들 하면 그것 때문에 부딪히실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 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초등 고학년이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집합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수학교육 전문가이자 공부법 전문가인 주단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교육열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 저학년 때를 좀 놀리자. 그렇죠. 예, 놀리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초등 고학년 때 아차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초등 고학년 때 학습을 좀 만회하려는 부모님들이 좀 생각해야 될 거, 네. 이때만큼이라도 좀 챙겨야 될 거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내부적인 것들과 외부적인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부적인 것들은 우리 아이들을 생각보다 학부모님들이 많이 모르세요. 우리 아이가 평소에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건 뭐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초등은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 보냈을 때 학원에서 보내주는 리포트 정도, 그리고 아이가 풀고 있는 문제집 이 정도에서 그냥 짐작하실 뿐이라는 거, 그리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정말 교육적으로 괜찮은 습관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나 우리 아이의 성향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안 되셔서 아무리 좋은 공부법이나 어떤 특별한 스킬 같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더라도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시는 게 1차적인 내부적인 것들이고요. 두 번째 외부적인 것들은 아무래도 요즘 교육제도도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네. 그런 교육제도에 대한 거, 그리고 큰 틀에서 학습적인 로드맵, 그리고 초등학부모님들도 입시라면 조금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입시가 사실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라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시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때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돼서 좀 5, 6 아이들의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했다면 앞으로의 이제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그래서 초등 5, 6학년의 네. 공부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아, 네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내셨는지요? 일단은 초 4 이하 아이들은 교육적 편차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교과를 잘 따라가는 정도의 수준이라고만 한다면 큰 틀에서의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 외에 이제 특별하게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일찍부터 선행을 시키신 분들이라던가 그런 경우에는 조금 편차가 생길 수도 있지만 평범한 아이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입시에 발을 들여놓는 데가 중등이라고 한다면 그 준비 시기가 5, 6학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5, 6학년 때는 아이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제 기초적인 학습에 대한 역량, 그리고 뭐 습관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죠. 네네. 교과 내용도 조금 더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때 사춘기가 시작되는 그렇죠.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초사까지는 엄마 말 따라서 그냥 큰 생각이 없어도 그냥 착한 아이들은 잘 이제 따라오던 네, 그런 아이들조차도 초 5, 6부터는 이제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나는 놀고 싶은데 놀지를 못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갈등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잘했던 아이들도 무너지기 쉽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조금 부족했던 아이들이라도 아 이제부터는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아이 스스로의 동기가 내적에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도단하는 아이들, 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자극을 받은 아이들이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면 5, 6학년 때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이 놓쳐서는 안 될 거 한 세 가지만 짚어주신다면요. 지금부터는 티칭이 아니라 코칭을 하셔야 된다고. 부족함 없이 가르치시, 넘치게 오히려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고학년부터는 솔직히 조금 힘에 버거우시기도 하고 하셔서도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하고 괜히 공부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부모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또 그거를 아이들이 계속 가슴 속에 이렇게 품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아이가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시기가 시작되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티칭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티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다른 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꼭 학원을 보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아이가 자기 주도를 하더라도 필요하면 학원을 갈 수도 있고 인강을 볼 수도 있고 혼자 이제 독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방향성을 이제 옳게 잡아주시는 역할만으로 충분하지 뭐 이거 오늘 해라 뭐 잘못했으면 그거 모르는 거 내가 풀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예전 같은 티칭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타입이에요. 근데 만약에 초등 저학년 때 그런 습관이 없었으면 네. 초등 고학년 때 티칭이라도 안 하면은 네. 이런 습관 잡는 게 너무 어려울까 봐 부모님이 고민하시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지금부터는 엄마 절대 티칭 안 할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게 잘 안 됐지만 지금부터라도 아이한테 하나씩 우선권을 주시고 네가 결정하게 하고 네가 계획도 세우게 하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혼자 찾아보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이런 식의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고 계시긴 하잖아요. 네. 지금 교육대기자 TV뿐만 아니라 예, 예. 이제 수많은 이제 유튜브 채널 포함해서 예. 여러 책들을 통해서 정말 맞아요. 많은 교육 정보들을 얻고 계신데 온라인 커뮤니티도 너무 많고 그럼요. 네네. 근데 그것들 중에서 이제는 교육관을 어느 정도는 조금 다듬어가기 시작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런 좋은 얘기가 우리 아이를 정말 잘 안다면 그런 좋은 얘기에서 우리 아이한테 정말 적용해야 될 것들 잘 찾아서 적용시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내공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어디서 좋은 얘기 들려오면 우리 아이한테 또 해봤다가 적용해보고 네, 그러다 예. 아니고 또 해봤다가 아니고 그게 부모님은 이렇게 조바심이나 걱정 때문에 아이한테 시도를 하시는 거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거 조금 엄마가 좋다고 해서 적응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래. 또 딴 걸 하래.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외부의 그런 교육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조금 하시고 하셨다면 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건 괜찮지만 좀 흔들리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요 타이밍에 사춘기이기 때문에 아이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드리거든요. 제가 강연을 가면은 이제 5, 6학년 때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게 어떤 거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이제 많이 얘기를 하세요. 뭐 공부 때문에 그래요. 이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애가 화장을 해요. 뭐 게임을 해요. 막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딱 여쭤봐요. 만약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그런 것들 하면 그것 때문에 부딪히실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5, 6학년 때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공부 때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 때문에 다른 것들의 핑계를 통해서 아이한테 이제 계속 부딪히고 화를 내고 이렇게 영향을 줄까 봐. 네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이제 아이한테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공부도 하기 싫어져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걸 저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와 공부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 될 것 같으면 그런 정면 승부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아이한테 많이 깊숙하게 관여하면 관여하실수록 그런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특히나 어머님, 아버님 머릿속에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꾸미기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고 싶지만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사실 그래서 공부도 좀 하면서 이런 것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아이랑 조금 접근하시고 대화를 많이 하시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좀 놓치는 부분 중에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없다. 근데 공부는 누구나 다 당연하죠. 잘하고 싶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자기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왠지 못할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뭐 이걸로 내가 좀 더 없어 보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사실 그 근간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아이들이 그렇게 거치장에 신경을 쓰고 친구랑 어울리는데 신경을 쓰는 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시고 방향이나 해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구체적인 하우투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영수 주요 과목에서 이 시기에 5, 6학년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씩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사과까지 해볼까요? 사과까지. 해볼게요. 요즘에 사과가 많이 중요해졌더라고요. 맞아요. 일단은 국어에서는 기존에는 초등 저학년 때까지 관심 가지셨던 건 독서 문해력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5, 6학년 이후 중등 고등에서는 이 문해력의 한 분야이지만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저는 요양력이라는 표현을 저는 썼거든요. 그래서 독서라고 하면은 독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그다음 배경 지식을 얻고 뭐 표현해서 글
글쓰기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많이 신경을 쓰셨다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성적을 내고 이런 과정 중에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네. 하게 됐잖아요. 네네. 이제 우리 아이들 수능 지문에서만 네네. 봐도 국어 지문 굉장히 긴데 그 긴 국어 지문에서 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게 어떤 내용이고 뭐 주제가 뭐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문제를 적용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요약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단문에서부터 네. 장문까지 네. 아이들이 조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주제가 뭐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고 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고 이런 다 같은 맥락이지만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네. 만약에 지금까지 독서 교육이 좀 안 됐던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라도 독서를 시켜야 되나 이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 오류가 있는데 예. 네. 지금까지 잘했던 아이들이라면 해오던 독서에서 이제 각 문단들을 조금 요약하는 연습들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독서가 조금 부족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독해 문제집들도 굉장히 많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독해 문제집에 독해 지문 한두 개씩 하루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꾸준하게 연습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가 부족했다면 그런 이제 짧은 글들을 네네. 통해서라도 배경 지식을 얻고 요약하는 네. 연습들을 하면 국어 능력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필요한 네. 것들을 더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때 요약력이 중고등 때 네. 독서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네네. 이게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네. 같은 맥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문단 단위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각 문단에서 주제 한 문장을 뽑아내는 거 가장 중요한 문장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내는 것 정도 그거부터 일단 시작을 하시면 좋을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게 맞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시도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네네. 시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그런 식의 문제집으로 구성된 문제집들도 굉장히 많아요. 문제집에는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한 문장만 뽑아내는 문제집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안 써보잖아요. 네. 써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써보는 연습도 필요하기는 한데요. 일단은 그게 바로 또 그렇게 가기가 또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밑줄 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네. 그건 할 것 같아요. 네, 밑줄은 이제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거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옮겨 적는 거로 가는데 옮겨 적는 것도 힘들다고 하면 네. 그 문장에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 정도 중간 다리로 한번 겪고 넘어가는 그 문단에서 또는 네. 문장에서? 문장에서 키워드 하나 정도 네. 뽑아내는 거. 혹시 수학에서 조금 수학 전문가시니까 덧붙여 주실 네. 심화랑 선행 중에 뭐가 중요할까? 5, 6학년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가장 많이죠. 네. 네. 그래서 5, 6학년이면 선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학교 선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5, 6학년 선행을 빨리 해버리고 중학교 거를 시작한다 이런 관점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아니야 5, 6학년 거를 심화까지 완벽하게 하고 나서 천천히 중학교 거를 시작하는 네네. 게 맞아 이런 네. 관점이 있는데 저는 약간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게 교과 수학을 따라오다가도 중1 과정을 너무 오래 공부를 하게 되더라 너무 힘들어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초등과 중등의 난이도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리니어하게 쭉 흘러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네. 그 중간 다리가 5, 6학년 수학인 거죠. 그래서 5, 6학년 수학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수학의 어떻게 보면 종합판, 총결판인 동시에 네네. 중학교 수학의 예고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초등 과정에서 혹시나 미진했던 부분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고 그리고 중1 올라가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중1 것들도 잘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망각하시고 5, 6학년을 대충 하고 중1 가도 어차피 비슷한 거니까 좀 덮어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니면 중학교부터 성적 나오니까 그때부터 네, 제대로 하자 네, 네. 5, 6학년은 등한시하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수학이 이렇게 딱 분절적으로 네, 네. 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 때의 기초를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제가 많이 강연을 가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이런 이제 교육 학군지? 특구 학군지에서는 고등학교 아이들 특강이 어떤 게 열리냐면 문제를 분석하는 특강이 열려요. 네, 그래서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은 좀 이제 준킬러 쪽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네네. 킬러 문항 시절이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네. 일단 그 킬러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개념들을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아이들이 연습해야 되는 포인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이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제 스킬과 접근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지금 초등이나 중등 이제 도입하는 5, 6학년 시기 같은 네.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배우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보다야 훨씬 더 이제 수준이 낮은 그런 문제들을 풀기 때문에 네네. 지금 푸는 이런 문제들부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정리를 하고 어떤 개념들을 적용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는 이런 연습을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5, 6학년 때 해야 되는 부분. 근데 대부분 네. 이걸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빨리 나가야 네네.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한 연습인데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하니까 그런 특강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5, 6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수학에서 뭘 꼭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은 심화를 조금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을 네네. 것 같은데 그때 문제만 풀고 넘어갈 게 아니라 문제를 조금 분석하고 네네. 이 문제는 어떻게 전개하는 게 좋을지 자기 생각대로 좀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 이게 쓰는 수학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데요.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머릿속으로라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이렇게 먼저 문제 보자마자 달려드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하는 여유나 이제 쉼표 같은 그런 짬을 좀 두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영수 중요한데 사회과학도 중요해서 너무 할 게 많아지면 그것도 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용어들이 어려워서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수업에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반응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읽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게 중요한데 네네. 교과서를 읽기도 어려워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서 교과서도 못 읽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도 못 알아듣겠으니 맞아요. 수업을 당연히 따라갈 수가 없게 되고 흥미를 잃고 흥미를 잃으면 성적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일단 교과서를 읽으려고 노력을 하되 교과서 읽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만큼이라도 꼭 익히고 가는 게 좋겠다. 여기 사회와 과학에 있는 교과 어휘는 좀 챙겼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오늘 권 소장님 못 모셨지만 영어에 대해서도 덧붙여 주신다면요? 영어는 제가 권 소장님한테 귀동냥으로 많이 들은 얘기를 좀 들어보면 5, 6학년 때 해야 될 것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5, 6학년인데? 네. 어휘. 그러니까 뭐 보통 학군지나 이제 영어에 진심이신 학부모님들은 이제 저학년 때부터 단어 암기 같은 거 많이 시키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저희가 또 어휘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런 영상이나 뭐 강의를 하다 보면 댓글로 많이 달리는 것들이 3, 4학년 때까지 그냥 책만 많이 읽혀서 맞아요. 어휘 공부를 따로 시키진 않았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휘는 사실 아이들이 읽는 문제, 읽는 책들이 비슷한 주제에 비슷한 수준의 이런 이제 책들을 계속 읽다 보니까 다양하게 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초등 때 뭐 초등 필수 800단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중고등 뭐 3000단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중고등으로 올라서기 시작할 때 이 어휘를 좀 잡고 가지 못하면 한 번이라도 잡으면 달라지는군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어휘를 공부를 할 때 한글 뜻하고 반드시 같이 공부하는 거를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글을 잘 몰라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물체나 사물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은 다 알죠. 당연히. 당연히 아는데 그게 아니라 좀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들은 한글 뜻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비약적으로, 그다음 뭐 추상적인 이게 정확히 읽을 수는 있고 하지만 이게 영단어가 뭔지는 알지만 추상적인 무슨 뜻이야?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같이 가져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5, 6학년 때 어휘 공부를 하시되 기존에 읽었던 책과는 조금 다른 장르의 이제 필수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어휘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5, 6학년 때는 이제 중등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런 추상적인 어휘의 뜻 좀 챙겨 가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휘는 암기 정도까지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암기 정도까지. 네, 암기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쓸 줄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 초등 5, 6학년도 이렇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5, 6학년 이제 겨울 방학에 이때부터 예비 중등이라는 생각이 장착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비 중등 되기 전에 뭘 잡아야 될까요? 지금 제가 구경 수사가 간략하게 이제 다섯 과목을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다 중요한데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겨울 방학이라는 시간이 여름 방학보다는 길고 이제 뭔가 공부를 집중해서 할 수 있을 만한 시기이긴 하지만 또 너무 욕심을 부리시면 이도저도 아닌 시기가 되기도 쉬울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우선순위를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다섯 개 다 중요, 다섯 과목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 아이는 뭐를 더 신경을 써야 될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그것부터 하나씩 미션 클리어 하듯이 이렇게 깨가시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프로젝트식으로 시작을 하셔도 괜찮죠. 예를 들어 지금 아까 국어의 요약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런 독해 문제집 한 권을 아이가 이번에 끝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로젝트식으로 하나하나 끝내는 거. 요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어떤 게 우리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가 요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6학년이면 수학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래요? 네. 5학년이면, 5학년이면 국어나 영어의 어휘들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그러면 같아요. 그러면 6학년과 중등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수포자의 기미가 보인다. 네. 이번 겨울방학 때 이거를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주요 요 단원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세요라고 하는 단원들이 있어요. 근데 5학년은 전 단원이 다 중요해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1학기만 해도 분수 관련 단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 개념이 살짝이라도 흔들리면 나머지가 이제 줄줄이 이제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5학년 1학기에 나오는 부분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하고 가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단 분수 를 때려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초등은 너무 행운스럽게 분수만 따로 나오는 문제집이 또 굉장히 많이 존재가 되고 있어서 이번 만약에 우리 아이가 5학년 수학이 좀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제 일단은 분수부터 잡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분수 관련된 문제집 한 권 뚝딱 하고 이제 그와 관련된 개념 학습들을 좀 정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주단 선생님의 조언이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분들께 귀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